이번 수업은 중급 2년차 수업이죠. 사이클JS입니다. 사이클JS 수업을 받기 전에 바람직하기로는 이 RxJS 수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았어야 됩니다. RxJS 수업이 올라와 있죠. RxJS 공부하기 전에는 물론 이제 Node.js는 반드시 공부를 했어야 되겠죠. 웹팩과 npm, 그죠? 이 세 가지는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급 1년차부터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에서 지금 다루는 것이 이 RxJS와 그리고 이 몇 가지 과목들 그리고 CycleJS로 이어집니다. 왼쪽 편에 보면 OOP 코딩 있죠? 이건 OOP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데 FR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딩과는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해나갑니다. 서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는 이제 앵귤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RxJS와 그리고 CycleJS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펑션하고 구글 시트 API 등등의 과목들도 있는데 요 과목들은 요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목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과목은 위에 있는 RxJS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선택적으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긴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3, 4일이면 다 끝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 합해봤자 한 달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 웬만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 수업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ycleJS 마친 지금 이 수업은 앵귤러의 중급 수준입니다. OP로 따지면은 앵귤러 중급 수준이 이 CycleJS입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이어서는 이제 바로 블록체인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마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시리즈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시고 바로 이제 이어서 무인은행 혹은 무인보험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